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금강산맥경론 제15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은 곧 고요함이니 하나의 경계에 고요히 머무르는데 어찌하여 이에 자세하고 바르게 사색하여 살핀다고 말을 하느냐. 사색하여 살피는 작용은 응당 이심사이거늘 어찌하여 정을 사색하여 살핀다고 말하느냐.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해주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제2는 두 번째 가서는 산매의 이름을 해석한다. 과목이죠. 그 전에 저 위에서 산매의 이름을 해석한다. 뭐 그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 가운데 둘이 있으니 먼저는 금강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는 산매를 해석한다. 나왔었죠. 9페이지. 끝줄에, 9페이지 끝줄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도 나오고 중간에 하나의 제목을 해석하는데 거기에 둘이 있으니 먼저는 금강을 해석하고 뒤에는 산매를 해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산매의 이름을 지금 해석합니다. 금강 산매 했는데 금강 산매경 했는데 앞에서는 금강에 대해서 해석을 했고 지금에서는 이제 금강 산매라고 하는 산매에 대한 명칭을 해석합니다. 산매의 명칭을 해석한다고 한 것은 그 가운데도 또 두 가지가 있으니 과목이라요. 분석한 거요. 설명할 때 부분적으로 두 가지로 쪼개서 말한 거죠. 두 가지 부류가 있으니 첫째는 해석이요. 둘째는 그 다음은 간별이라. 옛날 스님들이 간별이라서 구별한 거죠. 여러 가지 그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간별입니다. 옛날 스님들이 말하기를 저 산매라고 이름하는 것을 여기서는 정사라고 말한다 하니 저 피자는 인도를 가리킵니다. 인도 지방에서는 산매라고 하는데 차자는 중국을 가리킨 말이고 중국에서는 정사라고 번역을 해요. 인도에서는 산매 이걸 피라고 한 거죠. 인도를 여기서는 산매라고 말했죠. 중국에서는 2차자로 설명했죠. 이걸 정사라고. 정사도 있고 여러 가지로도 말합니다. 산매라는 그 말 자체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로 가지요. 정수라고도 하고 정이라도 하고 뭐 밑에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수는 안 나오지 아마. 육아론에서 말하기를 육아론에서 이제 그 산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벌써 육아론까지 나와버렸어. 정사가 두 번 나오니까 한 줄 뛰었구만요. 지금의 이 말을 서술한 것이 문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정에 있을 때 마음이 정신이 집중된 그 정입니다. 산매죠. 산매를 정이라고도 해요. 마음이 산매에 있을 때, 독소산매에 들듯이 정에 있을 때 소연경에 대해서 관연한 바 그 경계에 대해서 신정사찰할세. 정사 두 글자 해석합니다. 지금 신정이라서는 자세하게 바르게 생각을 하고 살피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사라고 한다.
정사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마음이 정에 있을 때그 자기가 정 중에 생각하는 그 소견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한 바르게 비틀어지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잘 사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사라고 했다 그 말이죠. 육아론에서 말하기를 삼마지라고 하는 것은 삼마지가 바로 삼매입니다. 삼매를 삼마지라 하기도 하죠. 소연에 대해서 소연이라고 하는 것은 반연할 바 대상이죠. 연불삼매 하면은 어떤 겁니까? 연불삼매. 예를 들면 연불삼매에 들었다고 한다면 소연은 뭐가 소연경이요? 연불삼매에서 소연경이라면. 연불삼매에서 소연이라면 부처님이 소연경이 되죠. 바로 부처가 바로 연불삼매에서는 부처가 소연경입니다. 부처를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어떤 갑돌이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부처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바로 소연경이라요. 반연할 바 대상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 부처님에게 마음이 그쪽에 가기 때문에 마음이 가는 것이 소연이죠. 마음이 그쪽으로 끌리는 것이 쏠리는 것이 그러니까 소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피는 그것을 정사라고 하죠. 삼마지라고 하는 것은 반연할 바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고 바르게 관찰하여 심일경성이기 때문이다. 심일경성도 해석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요. 마음이 경의 성에 전이라다 그렇게도 해석하기도 하고 심일경성 이것이 삼매의 별명입니다. 내나 삼매를 심일경성이라도 해요. 삼매의 별명인데 심이 경의 성에 전이라다. 그러니까 마음이 여자 토를 달아 가지고 마음이 경의 성에 전이라다. 이건 한결 같은 거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심일경성이라는 것은 마음이 일경이 된 성이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나 그렇게 보나 의미는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어떤 그 경계의 성에 전이라다는 그 말은 연불삼매에 탄 사람은 마음이 경인 때나 부처 아니요? 소전경? 부처한테 아주 전심전력으로 마음이 오매 불망으로 부처님한테만 전적으로 그 마음이 한결같은 것을 심일경성 그게 바로 연불삼매죠.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마음이 일경인 성이다. 마음이 경계 하나인 경계뿐이지 연불삼매 하면 부처님만 생각하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생각은 안 하거든. 아버지 생각하고 어머니 생각하고 그리운 임생각 하면 연불삼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일경에만 이렇게 골똘히 들어가는 그런 성질이다 해가지고 이렇게도 풀이하고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의미는 같죠. 침일경성이라는 네 글자가 삼매라요. 삼매. 삼매를 침일경성이라도 해요. 문답으로 지금 밝힙니다. 묻기를 정은 응당이 고요함이거늘 고요함이니 마음이 고요할 때 삼매 들지 않아요? 정이 들지요? 마음이 시끌사끌하거나 산란하거나 헷갈리면 정이 될 수가 없죠. 정은 응당이 고요함이니 하나의 경계에 고요히 머무를 것이거늘 하나의 경계에만 마음이 고요하게 머무는 그것이 바로 정인데 어찌하여 이에 심정 사찰이라고 말을 하느냐? 아까 저우에서 심정 사찰이라고 그런 말을 했죠. 어찌하여 자세하게 바르게 생각을 해서 살핀다고 하는 그런 말을 왜 하느냐? 사찰의 작용은 응당이 심사거늘 어찌하여 사찰이 정을 사찰이 된다고 말을 하느냐? 그것까지가 묻는 말입니다. 육아론에서 말한 거요. 육아론 말을 여기서 이끌어서 말한 겁니다. 이게 육아론에서 말한 내용들입니다. 밑에 보면은 육아론의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육아론 30권에 나오는 내용들이요, 아마. 찾아보니까 거기에 나오던데. 신사란 말은 좀 어렵죠? 생각하고 살피는 그 마음 착용은 그게 심사 아니냐 말이지. 심사인데 왜그 정을 사찰이라고 하느냐, 왜 정을 신사라고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묻는 사람은 말은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건 신사지 정이라 할 수가 없다. 정사찰이라는 그말 자체는 신사나 같다 이거죠. 신사라고 본 거죠. 심과 사요. 이런 걸잘 알기가 어려워요. 심리학 공부를 해야 돼요. 마음 공부를 닦아봐야 신사가 뭔지를 알지. 그냥 명사부터도 처음 나오는 말 같죠? 처음 들어보셨죠? 심사. 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침구한다. 그 뜻이고. 이것은 사찰한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그걸 번역할 때 침을 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각. 옛날 번역에는. 옛날 번역에는 각관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때 마음이 어떤 자기가 알고자 하는 어떤 진리를, 도리를 알아보려고 찾아서 구하는 것이 침입니다. 아직까지 정에 들어가기 전이죠. 그렇다 해서 정이 단박에 되는 것은 아니고 정은 그마치 수양력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산란이 없어져야 정이 되지요. 그러니까 정을 이루기 전에 그 어떤 철학이나 진리나 어떤 도리를 알려고 추구해보는 연구하는 그 상태가 침이라요. 찾아봐요. 이먹고 하고 이것이 뭐냐고 자꾸 찾아보잖아요. 이것이 뭐냐. 그러니까 참선 화두도 처음에 할 때는 사실은 정이 되지 못하고 처음에 하는 내용은 신사나 비슷해요. 정신을 바짝 깨달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사물을 관찰하거든 진리를. 그래서 옛날은 그걸 각이라고 했어요. 지각. 그러니까 정신을 일깨워가지고 깨워서 일깨울 각자지. 여기서는 일깨워가지고 그걸 알아보려고 생각을 이제 가다듬는 거죠. 그게 각이고
거기서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것이 더 공부가 더 깊어지면은 그때는 관이라요. 그래서 사찰이라는 것은 심구보다는 조금 더 농도가 짙은 거예요. 더 세밀하게 더 들어가는 공부의 순서라요. 처음에는 심구가 되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사찰인데, 사찰이라는 것은 그걸 세밀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 문제죠. 체포해놓고 경찰들이 나중에는 조사 막 세밀하게 조사를 하지요. 그와 같이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처럼 잘 살피는 그것을 사라고 해요. 살필 사자입니다. 찾을심 살필사. 그래가지고 심은 마치 방울소리가 나는 때 방울소리가 크게 나는 것과 같고 이건 적게 나는 것과 같아요. 방울소리에 비한다면.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소리가 나거든, 마음에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 자체가 그게 벌써 생각이 통하면 그게 방울소리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소리와 같다면 용소보살이 그렇게 해석했죠. 이건 작은 소리와 같아요. 방울소리에. 그러면 정은 방울소리가 안 나버려야 정이거든. 방울소리가 크게 나면은 아직까지 정 이루기 전 심이고 심구고, 방울소리는 이제 조금씩 작게 날 경우는 사찰, 사가 되고, 방울소리가 뚝 끝에서 고요한 상태는 정이 있죠? 비유를 하자면 그게 인근색이요? 그러면 방울소리가 뚝 끝에서 소리가 고요하면 뭐가 돼요? 이때를 정이라고 그래요, 정. 그러니까 신사보다는 정이 더 높은 차원입니다. 마음에 출렁거리고 마음에 요동하는 그 상태가 있거든, 진리를 탐구해도. 그러니까 처음에 단전호흡을 해도 단전호흡이 잘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거친 숨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숨을 가라앉히면 거친 숨은 없어지고 조금 안정돼가지고 숨이, 작은 숨이 나오죠, 이제. 그래야지 정말 단전호흡이 제대로 잘 되면은 숨도 딱 끊어져야 돼요.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면은 왔다요,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단전호흡을 제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신인들은 발바닥으로 숨 쉰다나요. 턱구멍으로도 다 숨 쉬고. 폐와 이 목구멍하고 콧구멍만 숨 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발바닥에 숨 쉴 정도만 되면은 대단하지요. 아, 그것도 아직은 공부가 덜 된 거예요. 발바닥에 숨 쉴 것도 없고 목구멍이나 털구멍이나 무슨 콧구멍이나 다 쉬지 않고 숨이 뚝 끊어져 버리면은 사선정에 들어가요. 사선정이다. 그러니까 단전호흡의 극치가 사선정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도 진짜 어렵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숨만 쉬고 견뎌내는 사람도 잘 없잖아요. 그러나 단전호흡을 잘한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30분간 숨만 쉬고 간다거든. 우리는 그런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못하지만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하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와 같이 차근차근 공부가 깊어지는 단계에서 처음 이제 심이고 그 다음에 사고, 정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성질이 다른 거라요.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이라, 만약에 하나의 경계만을 지켜서 심일경성, 그 일경성만을 지켜가지고, 그러니까 연불산매 하면 부처님만 생각을 하거든.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럴 경우가 일경을 지키는 거죠. 일경만을 지켜서 그 정을 삼을진단. 혼침하여 경계에 머무는 것도 응당이 정이겠구나. 잠 푹 자는 것도 정이냐 그 말이오.
잠잘 때도 잠자는 데만 마음이 있지 다른 생각은 없죠. 아무 생각도 없이 꿈도 없이 그냥 잠들 때는 그것이 바로 주경이죠. 그것도 정이라고 할 수 있냐 그 말이요. 그건 정이라고 할 수 없죠. 수면은 정이 아니라요. 만약에 바르게 사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사라고 한다면 미륵보살이 지금 육아론에서 질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석하기를 신사는 정사찰이 아니다는 그 말을 밝히려고 바르게 생각하고 살피는 그것을 그러니까 정사찰은 바로 삼매죠. 삼매가 바로 이 신사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해로 추구하는 것은 응당 신사가 아니겠구나. 사해라 것은 정사찰이 아니죠. 그릇된 슬기죠. 잘못된 그 산란심이나 또한 인과법에 어긋나는 소위 사도 사마 유도처럼 마음이 아주 주죽박죽 그 정법에 정리에 어긋나는 그러한 그 견해를 사해라고 합니다. 그랬던 그 지혜를 가지고 해도 사해는 나쁘지 않아요. 정해라야 좋지. 해가 이 정해가 바로 지혜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사해는 뭐겠어요? 사해는 지혜라고 할 수가 없죠. 예? 사해를 불교 문자로 난상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어지러운 생각이요. 난상이라 가기도 하고 또는 분별이라 가기도 하고 그건 분별이지 지혜가 아니라 정해만이 정말 지혜라요. 사해는 그랬던 그 어지러운 창란한 그런 생각이죠. 혼란한 그 찬란한 그 생각이고 또는 분별이지 그것은 정지혜가 못 돼요. 해자 있으니까 좋은 것 같지만은 덕이란 것도 덕은 얼마나 좋아요. 덕자. 덕자가 굉장히 좋아도 위에 가서 붙기에 이런 자 붙으면 아주 나쁜 거고 이런 자 또 붙어보시오. 아주 나쁜 거예요. 덕자가 이렇게 좋아도. 악덕 상인 이런 말 사회에서 많이 쓰지요. 덕자가 얼마나 좋아. 그러나 그 위에 가서 관사가 흉자가 붙든지 악자가 붙으면 아주 나쁜 것처럼 해자도 정말 좋기야 좋지만 사자가 붙었기 때문에 아주 신세 망치는 나쁜 거예요. 사해는 안 좋은 거라요. 사해로 추구하는 것은 응당 신사가 아니겠구나. 사해로 추구하는 것도 신사는 신사지요. 신사는 아직까지 정을 이루기 전이기 때문에 그 신사는 전적으로 정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정해일 수도 있지만은 주로 사해 쪽이 더 많죠. 신사는.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들인데 신사는 두 가지에 통하는데 사해도 통하고 그 다음에 정해도 통하지만은 사해 쪽이 더 많아요. 여가 훨씬 많습니다. 정해는 극히 작은 아주 공부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 그 신사라야 정해에 조금 가깝지. 마땅히 알라 사찰이 그 두 가지가 있으니 사찰은 정사찰이죠. 사찰이라고 할 경우는 삼매입니다. 삼매. 만약에 사와 정에 통할진된 의원 분별을 사찰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곧 이것은 침과 참여, 곧 이것은 분별이다.
사와 정에 통하는 그 사찰이라면 말로 뜻으로 말과 뜻과 말로 그러니까 집시계명하는 거죠. 의원 분별하선 심리적으로 어떤 의식 분별이죠. 또한 언어를 통해서 말 따라서 분별하는 거고 생각 따라 분별하는 거고 두 가지 뺏기는 없잖아요. 언어 도단 치명체멸인데 언어도 하고 치명체하고 두 가지 뺏기 없잖아요. 언어도가 원분별이고 치명체는 의분별이고 의와 언어로 분별하는 그것을 사찰이라고 할 경우는 그것은 곧 침사다. 그것은 진짜 삼매가 아니죠. 삼매도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어요. 금도 순금도 있고 가금도 있듯이 삼매도 의도가 들어가는 삼매는 가짜가 더 많죠. 불도에서 본다면 기독교에서도 그 천주교에서도 막 하나님 찾고 막 예수님 찾고 막 아주 정신이 집중돼 아주 삼매 드는 수도 있거든. 그러나 불교에서 볼 때는 그 삼매가 유경을 인식하고 마음밖에 어떤 딴 존재를 추구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사찰이 아니라 그 사사찰이다. 그래서 그건 정과 사에 다 통합니다. 유도 삼매는 거기에 사가 많고 또 정도 삼매는 거기에 정이 많죠. 이건 틀림없는 법칙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만약에 삼매 든다면 그건 정삼매가 되지 사삼매가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살을 인증하지 않으니까 일체 유심으로 보고 일체 유의법이 본래 없는 걸로 보고 그래버리면 정이지 그런 사에 끌릴 게 없거든. 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해가지고 삐딱해가지고 비틀어진 게 사거든. 마음이 비틀어질 경우에 사가 되거든. 그래서 삼매도 두 가지에 통해요. 정에도 통하고 또는 사에도 통하고 의도도 나름대로 삼매를 성취하기도 하거든. 그럴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사에 통하는 신사지요. 그래서 그건 바로 분별이다 말이죠. 만약에 오직 심정, 명료, 연경을 정사찰이라고 말한다면 자세하게 바르게 또 그 소연경을 분명하게 아는 그것을 그것을 바른 사찰이라고 바르게 생각하고 살피는 것이라고 정사찰이라고 이름할 진된 그것은 바로 그것이 정의 용이다 말이죠. 용이고 심사는 아니다. 심사보다 더 좋은 그런 삼매를 얻은 거죠. 삼매의 작용이다 그 말이죠. 정은 분별과 무분별에 통하기 때문에 심과 심정이라는 말로서 저 신사를 구별한 것입니다. 정이 그러니까 이건 분별이고 이건 분별이죠. 분별 쪽은 사고 통할통자 그냥 그만 두도 돼요. 정과 사 정은 무분별이고 분별을
떠나는 것이 정이고 분별을 못 떠나고 분별에 끌려가면 살아요. 그러니까 삼매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신정이라고 할 경우는 신사가 아니죠. 바로 이 정삼매죠. 그렇죠? 또 주일경이 하나의 경계에 머무는 것도 또한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만약에 하나의 경계에 머물러서 혼미하고 안매하여 마음이 컴컴하니 어두워가지고 그러니까 깊은 잠에 든 것처럼 머리가 흐리멍덕하니 멍해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혼미하고 안매한 거죠.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그래가지고 능히 자세히 살피지 못한다면 곧 그것은 혼침이다만 그건 정이 아니라 그건 혼침이고 만약에 일경에 머물러서 연불이면 연불 부정관이면 부정관 그런 일경에 머물러서 불침불부하여 가라앉지도 않고 뜨지도 않아서 가라앉으면 혼침이 되고 떠버리면 망상되죠. 도거와 혼침 이 두 가지만 떠나버리면 됩니다. 그게 참 어렵죠. 두 가지 떠나기가. 분은 바로 도거. 도거란 말은 마음이 들뜨는 겁니다. 도거는 바로 산란입니다. 마음이 산란한 것이고. 침이라고 하는 것은 혼침이요. 이건 이제 무기죠. 무기. 한자로는 이렇게 무기. 무기가 바로 혼침이에요. 바로. 구별해야 돼요. 그거 두 가지만 떠나버리면 되지요. 그래서 두 가지 떠나려고 허명자도 한 겁니다. 이것은 명으로 이 혼침을 떠나고 또 허로 이 도거를 떠나죠. 마음을 피고 밝은 거 그렇게 허명으로 비추게 되면은 두 가지 다 떠나죠. 허명자죠. 허는 바로 정이 되죠. 정. 이것은 바로 해가 되죠. 해. 명은. 이것은 적적이죠. 이것은 성성이고 명은 성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지도 않고 들뜨지도 아니하여 자세하게 바르게 생각하고 살핀다면 그것은 정이 된다고 이름합니다. 그러므로 사찰로서 저 혼침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간별이라고 한 거죠. 혼침과는 다르죠. 마음만 밝은 자세에서 깊은 잠 든 것처럼만 되어버리면 그건 완전히 좋은 정이죠. 마음이 밝으면서 깊은 잠과 같으면. 깊은 잠에는 어둡죠. 아무것도 모르죠. 천지분간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혼침이죠.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옴기, 뭐야. 주의로서 머무르거나 옮기는 것으로서 정산의 차별의 사항을 간별한 것은 아니다 말이죠. 무슨 과정이냐 하면은 첩지의 변제는 비록 속히 이전을 하나 이전한다는 아까 옮길 있자 이전하는데 머무는 그것 가지고서 정과
산란 그것을 구별한 것은 아니다. 무슨 까닭이냐면은 빨리 하는 견제는 비록 속히 말을 하니까 말을 하면서 옮겨서 이전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정이 있기 때문이다. 말할 때도 이 정이 있거든. 그러니까 견제를 가진 사람들, 설법 변제를 설법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말할 때도 그 말하는 정이 있거든. 거기에 아주 정신이 아주 몰두가 돼야 돼요. 집중으로. 그때는 말을 할 때도 정이 있는 거단 말이죠. 지둔한 생각은, 더디고 둔한 생각은 비록 오랫동안 경계에 머물고 있으나 그것은 바로 산란이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거기까지가 육아론 말입니다. 육아론 말이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고녀스님이 지금 거기를 그 말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지금의 이 금강산매를 정사찰이라 정사찰이 된다고 이름한 것은 정과 부정도 없고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망자도 내놨고 없을 무자와 통합니다. 없을 무자요. 정과 부정이 다 없다 말이에요. 정과 사를 다 떠났어요. 사와 정 또는 생각과 생각 아닌 것까지 다 떠나서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이 없는 그 경우를 금강산매 정사찰이라고 말한다 말이에요. 다만 사념을 분별 사념과 구별함이 되며 분별 사념은 나쁜 거죠. 분별 그 삿된 생각이죠. 분별이 바로 사념입니다. 사념을 분별을 하기도 하고 분별 사념과 다른 것을 말한 거다 말이죠. 이 금강산매 정사찰은 또 허공은 생각 없는 것과는 같지 아니할세. 생각이 뚝 끊어졌다고 해서 허공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상태와 또 달라요. 마음자리가 텅 비었다 해서 허공 빈 것하고는 다르죠. 마음 빈 것이 허공과 같다고 할 때는 인근색입니다. 그게. 허공과 같다고 비유를 할 뿐이지 진짜 마음은 허공도 아니잖아요. 허공이라 할 수가 없죠. 그 자리는 설명하기가 참 어렵죠. 물을 마셔본 사람이 물이 차가운지 더운지 알 수 있듯이 그 마음자리 텅 비어가지고 생각도 생각 아닌 것도 떠난 자리가 허공도 아니지 또 그렇다 해서 분별심도 아니지 감정도 아니고 감정이 아니니까 목석과 같겠지 허공과 같으지 그러나 허공도 목석도 또 아니거든 그러기 때문에 억지로 정사가 된다고 강제로 이름을 했다 말이야. 정사라고. 정사가 여덟 가지 것이 이제 정에 대한 명칭이 나오는데 정사 제일 여덟 번째 나옵니다, 지금. 산매의 명칭은 대략 해석하기를 그와 같이 해석을 했다 말이야.